자, 이번 시간에는 웅크리고 나서 혹은 스텝을 밟았을 때 앉았다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? 뭔가 끙차하고 나서 일어섰을 때, 그럴 때 이제 컴의 변화, 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꾸며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거 제가 회사에서 시간 날때 잠깐 준비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러한 스텝을 밟았을 때, 뭐 무기를 휘두르고 나서 스텝을 밟고 다시 복귀, 약간 이런 느낌의 컴의 흐름이라면, 이런 식으로 컴의 흐름이라면 펠비스 아닙니다, 여러분. 컴입니다. 펠비스 말고요, 컴. 컴이라고 쳤을 때첫 번째 단계는, 네, 말 그대로 이동하는 단계죠. 보통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되게 단순한, 갔다가 끙차 끝 멈춰요, 그냥. 네. 반동도 없고, 쿠션도 없고, 옆반동도 없고, 위아래 반동도 없고,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움직임이고요. 두 번째, 뭐 조금 더 꾸며준다면은 쿠션으로 마무리 짓는, 조금 더 부드럽게, 뭔가 부드럽게 마무리 짓는 꾸밈을 줄 수가 있고요. 자,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위아래 반동과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가는 반동을 줍니다. 아크를 그린다는 거죠. 잠시만요. 그래서 앞으로 갔으니까 뒤로 가는 반동이 필요하고,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간 거니까 방향성이,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간 거니까 밑으로 가는 반동이 있어야 되고, 그걸 동시에 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곡선이 생긴 거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뭔가 조금 아쉽죠? 보면은 그냥 뭔가 돌다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뽑아서 한번 조금 더 돌립니다. 이런 식으로. 이제 이게 컴이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. 자, 5단계는 지금 약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자로 흐르잖아요? 지금 이게 흘러가는 게 약간 일자로, 딱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조금 더 아크,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게끔 꾸며주고, 그 다음에 한번더 돌고 나서 쿠션으로 마무리 짓는,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며주고 나서, 그 다음부터는 이제 6단계, 7단계, 8단계가 남았는데요. 6단계부터는 회전이 들어갑니다. 첫 번째는 위아래 회전. 이 움직임의 모션에 맞게 적합하게 회전을 준다면은 6단계.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밑에를 쳐다보겠죠? 그래야지 내려갈 때 상자가, 컴이 위로 향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Z축 로테이션이 들어갑니다. 위아래 회전. 이거 다 컴으로 해야 돼요. 펠비스가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스파인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겠죠? 이거를 무게중심을 맞춘다고 다 일일이 만져주면은 움직임이 되게 풍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Z축 로테이션이 포지션에 맞춰서, 흐름에 맞춰서 작업을 다 했다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Y축. Y축이면은 좌우 회전이에요. 위아래 회전이 아니고. 자, 좌우 회전까지 플러스 더 꾸며줍니다. 좌우 회전. 좌우 회전 들어가고요. 마지막으로는 X축. 이 정면에서의 좌우 회전. 이것까지 더 포함을 시켜서 움직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은,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 좌우 회전을 줬을 때 스파인도 좌우 회전을 할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꽈배기로 비틀 거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포즈를 주다 보면은 되게 움직임 풍성하고 자연스럽고 약간 퀄리티 있는 이런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일단 더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이 Z축이랑 Y축의 로테이션은 컴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. 실제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. 근데 S축까지 컴으로 작업을 해버리면은 스파인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Z축과 Y축은 컴으로 하고, 이 X축 로테이션은 꾸며주는 거는, 네, 펠비스로. 요. 이게 이제 X축이죠. 펠비스로. 컴으로 하면은, 이제 컴으로는 위아래, 그 다음에 좌우회전. 이거는 컴으로 하고요.
S축은 뭐 나는 할수 있다 하면은 컴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힘들다 하면은 펠비스로만 깨작깨작 조금 움직임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. 네, 저도 세개다 컴을 하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.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그거 외에는 Z축과 Y축은 거의 컴으로 하고 S축은 펠비스를 써서 약간 꾸며준다. 이런 식으로 8단계로 이제 꾸며봤는데 요거를 참고하시고 컴을 많이 변화를 줘 보시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움직임이 되게 풍성해질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. 나중에 또 다른 팁들이나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